안녕하세요. 저는 흰산병원 물리치료사 정보라입니다. 전산실 윤슬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소파에서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많이 따라해보셨나요? 네, 집에서 애들과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알려드린 동작들 많이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내용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운동을 배워보나요? 오늘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을 위한 허리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평소에 허리는 튼튼하신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허리가 안 좋은데 오늘 진짜 운동이 많이 도움되겠네요. 그럼 제가 선생님을 위한 맞춤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운동 시작해볼까요? Go, go.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허리 운동법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먼저 책상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서주시고 발과 다리는 모아서 90도로 구부려서 앉아주세요. 이때 팔꿈치는 책상에 올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고개는 하늘을 봐주세요. 그 다음 무릎을 구부렸다 펴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나요? 이게 허리보다는 허벅지 쪽이 무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운동을 하셔야 허리에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죠? 15회씩 3세트 해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책상을 이용한 허리 운동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번에도 되게 힘들다고 느꼈는데 오늘에 비하면 저번에 참 쉬운 운동이었네요. 오늘 허리도 좋아진 것 같은데 허리도 그렇고 허벅지도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운동은 허리도 튼튼해지고 허벅지도 튼튼해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도 많이 따라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산병원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